대형이 돼야 되는 서울인데요. 과연 김호용 감독 대행이 이 그 가라앉은 분위기를 어떻게 좀 끌어올리게 될지. 2선 공격 정학민. 일단 고광민 구두로 경고를 받았고요. 좋아요 정학민 좋아요. 네. 잘 빠져났어요. 자, 계기가 좋습니다. 개인 돌파 정한민 살짝 아니야 좁혀 들어 김수재 빠른 크로스 슛! 아, 이게 슈팅으로 참도 부직하들 슈팅 살아있어요. 중앙수입니다. 아 그죠? 정한민 정한민! 첫째 경기 남은 유지태의 맞대결. 오늘 경기 전반전 45분 그리고 여한민 전방으로 길게 일단 가슴으로 잡아놓고 등지고 있는 플레이 천천히 뒤쪽으로 내려갑니다. 정한민 데뷔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나서는 정한민이 오른쪽 측면을 길게 돌려놨습니다. 그리고 조용호 전방을 보고 쏩니다. 자, 일단 라인을 부셔보고 있는 서울의 공격. 정한민 열렸어요. 정한민 오른박팀! 자, 그러면 빠르게 잘 빠져나왔어요. 윤주태. 그리고 윤주태가 탄력을 붙여보면서 올라가는군요. 빠르게 공격 전개. 윤주태 공격. 그리고 앞쪽으로 짧게 밀어두고 정한민 열렸어요. 정한민 공격수가 이렇게 뛰어주면 미드필드나 수비수로서도 좀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정원민 선수 끝까지 다시 한번 좋은 태클을 선보였습니다. 정말 젊은 선수들의 두기가 정말 오늘 경기는 K리그 데뷔골까지 그리고 이제 K리그 데뷔전을 치르는